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혜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두려워놓고 어버이를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역으로 어버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잘 양육해야 될까 생각을 좀 바꿔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월마트 있죠? 창업자가 샘월트입니다. 이 샘월트는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자유훈장 수상자의 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월트는 최저가격제 상품의 자동포 중시스템으로 일약 거부가 된 사업가입니다. 그는 경영전문지 파이낸셜 월드에서 올해의 CEO로 선정되었고, 업계 잡지인 빅데이터에서 올해 인물로 선정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묘비에는 그의 사업적인 것은 별로 없고, 월튼이 미국에서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훈장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매우 가정적이고 탁월한 사업가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창업가의 정신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했다. 대개의 경우 묘비에는 한 사람의 일생을 간략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생을 있는 그대로 모두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적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적인 유산이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바로 이 월튼 묘비에는 그의 정신적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미국에 이민 오셔서 사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주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접어두고 이주하신 그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조금 까칠합니다. 번성의 법칙을 준수하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의 마음은 동서양 막론하고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면서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모세에게 주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장국케 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오랫동안 사는 것을 뜻하는데, 이 말에는 번영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기술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농사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농사 기술을 익혀야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이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땅에 영원히 잘 정착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그 원칙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 만물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고 살게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만드셨기 때문에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우연의 산물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약합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자존감을 잃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진화론을 배우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2월 달에 저와 함께 목회하는 그런 가깝게 지내는 동료 목사들과 함께 월요일 날 한국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LA에 도착해서 바로 버스를 타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 다시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한 주간 내내 이 창조 과학에서 하는 탐사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알게 모르게 학교에서 나온 진화론의 사고방식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탐사 여행을 하면서 아 창조가 이곳이구나 이제는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보니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을 상대로 7번,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4번, 우리 교육자들을 상대로 2번에 걸쳐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했습니다. 1초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게 도움이 됐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아이들이 진화론을 배우며 자랍니다. 대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왕 이 땅에 태어난 것 대충 살다가 죽이면 그만인지 라는 생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감각할 뿐이 아니라 뉴트리온을 차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게 될 때 우리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물건을 만들 때 대충대충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완벽한 제품은
만들지 못하는 수는 있어도 결코 대충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에도 많이 발전해서 발달해서 물건을 서비스 받으면 반드시 서비스 받은 물건이 잘 됩니까? 서비스 하는 분이 AS 하는 분이 잘 하셨습니까? 꼭 확인 전화가 옵니다. 어떤 데는 귀찮기도 하지만 아 이만큼 자기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물건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대기업이 그렇게 물건 하나 만들고 물건 하나 관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니까? 회사의 명예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대충대충 만드셨을까요? 아무런 계획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가 하나님 내가 내게 선물로 자녀를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그리고 부모의 디자인대로 부모의 소원대로 부모의 경험에 의해서 자녀를 양육하려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기 말로 한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물려주려고 애쓰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재산 물려주는 거 그거 먼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모그룹 회장의 막내딸이 자살했습니다. 종종 이런 류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돈 많으면 뭐해?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꼭 재다 시장이란 말 아십니까? 돈이 많을수록 몸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왜 몸이 약해집니까? 이건 좀 우스가 소리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몸이 약해진답니다. 단순히 돈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잘 관리하고 그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쉽게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 못 봤다고 자살하고 군대 생활하기 힘들다고 자살하고 취업 안 된다고 자살하고 왜 그럽니까? 아니 시험 못 본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입니까? 군대 생활 어렵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입니까? 취업 안 된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자살합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너무나 약하게 키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돈 때문에 건강했고 돈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을 후손에게 상속하는 것은 잘못하면 독약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독약을 안겨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1943년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올해의 아버지 상으로 수상을 아버지 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는 이 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본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아버지 날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듣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군인이며 제가 군인이라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군인으로 갖는 자부심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느끼는 자부심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